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램퍼스 쿠킹 어드벤처와 마이 리틀 셰프를 개발하고 있는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아트 총괄을 맡고 있는 노라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순수미술 쪽 전공을 해서요. 게임 쪽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졸업하고 일러스트 쪽 일을 좀 하다가 우연히 그 게임 배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인터넷에서 보고서 너무 멋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상상 속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때는 게임을 정말 몰랐는데 막 포트폴리오를 되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죠. 저는 첫 게임 회사에서 PC 게임 쪽에 있었어요. 무협 액션 판타지 RPG 게임 쪽에 있어서 주로 실사 위주의 작업들을 많이 하다가 좀 캐주얼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SNG 쪽에도 좀 있었고 퍼즐 게임 쪽에도 좀 있었고요. 주로 좀 여성향의 그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작업들을 좀 많이 해오다가 마이 리틀 셰프라는 게임을 접하고 제가 원래 요리 게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작업해오던 그런 스타일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협 액션 판타지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작업이었어요. 던전, 뭐 몬스터, 괴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암울하고 어둡고 심각하기도 하고 인력으로 봤을 때도 팀 자체의 규모도 훨씬 크고 분량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마리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여성향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게임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르지만 어떤 작업의 프로세스가 좀 다르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게임 그래픽에서 아트는 디자이너가 혼자 예쁘게 귀엽게 잘 작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자나 프로그래머들과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게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런 조건에 잘 부합하면서도 좋은 퀄리티를 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표현될 수 있을까? 그런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스킬, 원화를 지원하신다고 하시면 포토샵을 잘 다루셔야 될 거고 마리쉐 같은 경우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3D를 원하시면 3D 맥스를 공부하셔야 되고 애니메이션을 원하시면 스파인 같은 거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쌓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스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마리쉐에 좀 유사성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셔서 컨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 저희 작업과는 좀 상이야? 다른 작업을 해오셨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좋은 기본기를 갖고 계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포토샵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어떤 회사를 가도 그 회사에 맞는 스타일, 작업 방식은 당연히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화 같은 경우에 포토샵을 너무 못 다루신다거나 좀 그런 데 미진하면 사실 적응하는 데 훨씬 힘이 많이 드실 거고, 이왕이면 좀 기본기가 좋으셔야 적응하기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 뭐 유튜브에서 실제로 시연하는 모습을 굉장히 손쉽게 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뭐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특정 게임은 아닌데요. 1인 개발하시는 분들 게임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수의 인원이 만드는 게임처럼 굉장히 화려하거나 볼륨이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오히려 그 회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전할 수 없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이 돼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뭐 설치해보고 많이 살펴보고 아트는 어떻게 작업하셨나 그런 것도 많이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장점은 저희 팀원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으세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계시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신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다정하시고 일도 너무 잘하시고 미적인 감각도 굉장히 좋으셔서 제가 리더라고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아트의 뭐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나누실 수 있고 같이 의견도 좀 편하게 나누실 수 있고 협업하기에 좀 적합하신 분, 이왕이면 밝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랑도 일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하는 것, 피드백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린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좋은 작품이 될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게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결합돼서 사실 아트는 그 전체 게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아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무엇일까? 우리 게임에서 그 유저들이 봤을 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설펐고 모르니까 더 용감하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빨리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았어서 굉장히 뭐 그때는 야근도 많이 하고 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회사,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작업한 게 뭐 실제 게임에서 서비스 되고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게임 일을 시작한 지 제법 오래됐지만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게임상에서 잘 구현이 되고 유저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밑단의 사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키는 대로 굉장히 예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배경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캐릭터도 하고 UI도 하고 닥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리더가 되어 있고 저희 팀에도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혼자 예쁘게 좋게 그런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원분들과 저희 아트를 잘 뿌려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그램퍼스가 큰 회사가 되고 튼튼한 회사가 되고 이후에도 좋은 프로젝트를 또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글쎄요. 미래라고 하면 얼마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램퍼스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좋은 작업으로 새로운 게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곳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마이 리틀 셰프와 그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좋고 어떤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해오셨던 분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게임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컨택 한번 해주시고 어필 한번 해주시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